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오이 준비했습니다. 절이지 않고 바로 무쳐서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오이 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오이 1개 준비했고요. 양파, 대파 흰대 부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이는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했어요. 앞뒤로 자른 후에 반으로 갈라서 어슷하게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0.3에서 0.5cm 정도로 어슷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양파 반 개는 두껍지 않게 채 썰어 줄 겁니다. 같이 넣을 대파 흰대도 송송 썰어 주세요. 무칠 볼에 잘라놓은 오이, 양파, 대파 모두 넣어 주세요. 오이의 수분을 잡아주도록 고춧가루 한 큰술을 살짝 깎아서 넣고 버무려 주세요. 양념마저 할게요. 고춧가루 한 큰술, 액젓 한 큰술, 매실액 한 큰술, 마늘 한 큰술을 넣고 양념이 잘 섞이도록 살살 버무려 주세요. 오이가 아삭아삭하고 맛있게 잘 버무려졌어요. 드셔보시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맞춰주세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